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는 대한민국 최강 벚꽃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화개장터에서 쌍계사에 이르는 4km 즉 심리 벚꽃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지금 오늘 오후, 그러니까 3월 31일 오후 5시부터 또 벚꽃 그 축제가 4월 2일까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가면 춥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에 보이죠? 운동화끈 조여 메고 가실 거면 운동화끈 조여 메고 가시든지 아니면 전방 한 5km 이상부터 걸어갈 생각이시든지 최소 1시간 이상 차가 밀려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차량 통행이 또 대담한 곳이고요. 축제 시작부터는 여기 아예 전면 차량 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차량 정체가 심할 듯 합니다. 그래서 먼 저기 섬진강 그 강변으로 주차장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는 곳입니다. 아,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평일날 늦은 시간에 아주 강행군을 했답니다. 지인 동생이랑 같이 조금 저녁 무렵에 출발해서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조금 여유를 부려보자 해서 다녀왔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꽃길은 일제시대에 벚꽃을 약 1200그루 그리고 홍도와 복숭아나무죠 를 한 200그루 정도를 일제 1931년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거리에 심었답니다. 그때는 그때 길이 이제 신장로 우리 말하자면 예전에 신장로라 하죠. 넓게 길을 만들면서 이렇게 꽃을 심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기도 하죠. 섬진강 나루토도 제가 어렸을 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섬진강 여기 화개장터 여행 갔을 때 줄로 당기는 그런 나룻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이 길을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여기를 한번 꼭 걸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대부분의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다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말은 이 벚꽃 시즌에는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꽃 볼 때는 천국이요. 차 밀릴 때는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조금 이름 있다 하는 곳에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예 저녁 먹고 늦은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래도 평일이라 그런지 또 축제 기간 전이라서 그런지 조금 여유 있게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집에 오는 것은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유 있게 운전을 하면 1시간 조금 급하게 하면 한 40~5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이 벚꽃 거리가요. 심리 벚꽃길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이라고도 합니다.
화기장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여기서 쌍계사 많이 또 들려들 가시는데요. 주변에 또 지금은 또 꽃이 다 지고 매실이 대롱대롱 매실이 방울방울 맺혔을 그런 매화마을이 주변 가까운데 강만 건너면 있어요. 그래서 최참판 때 또 산수유 마을 다 근방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진짜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남도 여행지랍니다. 노래 때문에 유명해진 화계장터 모든 그 이쪽으로 여행을 잡으시는 단체 관광객들이 다 한 번쯤은 들려보셨을 그런 곳입니다만 그 입구에서부터 거기에 주차장이 요즘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도 주차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벚꽃이 최강 지금 절정이기 때문에 교통 정체는 불가피하고요. 조금 늦은 시간이나 아주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면 조금은 나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심리 벚꽃길에는 오늘 오후 5시부터 그러죠. 3월 31일 오후 5시부터 축제 기간 4월 1일 2일까지는 교통 자체가 통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각오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차에 또 성지라면 도성 녹차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하동에서 녹차가 처음 재배되었다고 해서 녹차 시베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성 녹차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도성 녹차밭도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기 시베지가 하동에 있다고 해서 또 5월 1일부터 또 하동 녹차 그 축제가 또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하기 좋은 시즌에 또 하동으로 구례로 여행하시면 아주 정말 볼 것이 많은 지리산 있죠, 화엄사 있죠, 최참판댁, 동정호, 쌍계사, 화계장터, 매화마을, 하동솔숲도 좋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남해대교, 남해 근처에도 케이블카도 타볼 만하거든요. 아주 남해 뷰가 끝내주는 그런 여행지가 정말 다양한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자연도 좋고 정말 말할 것 없는 진짜 나무랄 데 없는 사람 살기 좋은 곳. 제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남해 전부 다 좋잖아요. 조금 옆에 사천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입니다. 물론 다른 곳도 자기가 사는 곳이 자기 고향이 최고의 곳이죠. 그래도 제가 사는 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또 사람 살만한 곳이고 자연이 숨쉬는 지리산 자락이잖아요. 품어주는 지리산. 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번씩 스스로에게 쉼을 주면서 살아가야지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 자신을 챙기는 틈틈이 간간이 짧은 여행이라도 다닐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